명 중대장입니다. 명신 같습니다. 어허! 지금 중대장님한테 지금 마편 찔러.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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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아 이 새끼가 라이터 달라니까 기타 스틱을 주네. 3분 정도 죄송합니다. 안 일어나냐? 준석! 저 뭐야? 이병박 준석. 저 안 일어나냐? 아니 손이 없어? 여기 봐봐봐. 이 주변 다 봐봐. 얘 아직 안 갔냐? 얘 안 갔습니다. 전 다리가 아파서 쉬겠습니다. 11시까지 주십시오. 일로 와봐. 내가 말했지. 저녁 할 때까지 말걸게 하죠. 죄송합니다. 마편 찔림 뭐 어쩌려다 말렸냐. 아 병장님 벌써 말렸니십니까? 다 뻗쳐. 하나에 얘가 그래 말걸게 하지 말자. 하나 얘가 어 신명 넌 앉아. 알겠습니다. 아니야 너도 해. 앉아. 네. 병장님 안 보여요.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편하게 하자. 그래서 얘 뭔데? 이번에 온 이병 박준석 신병입니다. 구로에서 온 신병 박준석이라고 나이는 30살이고 30? 뭐 돼 그래서? 30 벼슬이야? 이병 박준석 아닙니다. 어, 소 왜 끝까지 안 들어? 어깨가 안 좋은 거야? 안 좋은 말해. 안 좋습니다. 안 좋다고? 안 좋습니다. 아, 안 좋아? 안 좋습니다. 안 좋아? 안 좋습니다. 안 좋아? 그건 낫지 않다? 좋지? 아 그럼 들어 끝까지. 자꾸 어. 그렇게 말 씹으면 나쁜 찌를 겁니다. 아 나 잠깐만 나 지금 환청이 들리거든 지금 어디서? 병장님 어디서 다 뻗쳐. 자꾸 그렇게 신명 괴롭히면은 마편 찌를 겁니다. 아, 야 얘들아 뭐 어떻게 들어온 거야? 너 뭐 학교는 다녀왔어? 이병 박준석 자퇴했습니다. 어디 나왔는데? 한양대 나왔습니다. 어? 나도 한양대 나왔거든. 어 저랑 동문입니다. 저도 한양대 나와가지고 지금 나 1, 2학번인데? 1, 2학번이라고? 지금 2, 3군번 아니야? 뭐 하다 왔어? 방송하다 왔습니다. 유튜브? 맞습니다. 뭐 방송 트위치도 한 거야? 맞습니다. 근데 혹시 와나나도 아니? 친해? 그 새끼랑 친합니다. 그 새끼랑 친해? 어 저... 아니 너만 뻗쳐. 어 너만 뻗쳐. 너만 뻗쳐. 왜 까입니다? 아 똑바로 살자. 이병 박준석. 아 말을 잘못했습니다. 어. 그 새끼 제 따까리입니다. 아 그래? 동문 아니야? 와나나랑? 그... 같은 학교 출신끼리 그렇게 따까리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. 와나나랑 그 학교 거리가 거의 한 100km 넘게 차이 납니다. 삥삥 돌았을 때 얘기지. 너 왜 계속 말도 안 돼? 야 가서 교육시키고 와. 내가 징징이 같습니다. 야 저 들어와! 조하나! 조하나! 환청이 들려. 이병 박준석 저도 들립니다. 환청이 들려 오늘야. 지금 환청 관리하겠습니다. 아, 그거 누워서 그래. 나 좀 있으면 저녁 하는데 혹시 소개팅 시켜주냐? 가능합니다. 누구 해줄 건데? 원하시는 거 말씀하시면 제가. 어 그럼 너 혹시 나는 미도님 아니? 그러니까 신병 관련해가지고 간담회 한다고 중대장님이 모여있으라고 했습니다. 맞습니다. 아, 새끼네. 아, 중대장님 불러오겠습니다. 아 그 새끼는 짬밥도 안 된 새끼야. 씨발 아 존나 짜증나. 중대장님 우리 중대 짱. 네가 가장 잘 보여야 되는 실세야. 알겠습니다. 광배근이 쩐다. 야 여기가 그린 캠프인 거야 지금? 정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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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잘 낮은 새끼가 누구야? 정성! 이 새끼야! 내가 씨발 이거 내 손으로 들고 와야 돼. 정성! 정대장님 발 아파니까 한번 열어야지. 너 내가 말 걸지 말라 했지. 깔깔 왜 입고 있습니까? 중대장이라서도 검색 아예 안 하고 오시나요? 이거 아니야? 나 앉아봐. 내가 할 말이 있어. 신병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마편이 들어왔더라? 벌써 말입니까? 뭐라고 들어왔습니까? 이병 박주석 죄송합니다. 아 마편이 카톡으로 재밌겠다. 왔어. 재밌겠다. 관사 앞에 강아지 한 마리만 키워주세요. 누구야? 이병 장이주. 그 이번 키우는 거 갈색 강아지로 키우면 좋겠습니다. 이병 박준석 토이프들 조건도 야, 아까 그러니까 그린 캠프 중대에서 우리가 병사들입니다. 그린 캠프가 캠프입니다. 준대원이 나가 병사로 유명하셨습니다. 아 저 병사야. 아, 나가 병사냐? 병신입니까? 이병 중대장입니다. 병신 같습니다. 어허! 지금 중대장님한테 지금 마편 찔러. 마편 받는 사람입니다. 아 내가 받는 거구만. 신명도 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분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아무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
충성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나 봐봐 이병희. 충성! 충성! 저기 맞아? 틀립니다. 미팅사를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. 틀립니다. 잘못됐습니다. 카메라 보고 충성 한번 해볼래? 충성! 절대 엄지손가락 손바닥이 보이면 안 돼. 일자로 관전 노래 맞춰야 돼. 이게 기본. 일병아. 요정이 형 잘못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? 안경 썼으면 안경 끝 아니야. 딱 요 자세가 기본. 지금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이 보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. 충성! 뭐야? 방금 나 순간 이동한 거야. 충성! 나는 충성을 받지 않았어. 충성! 충성. 이런 식으로. 충성! 아이 내려 괜찮아 괜찮아. 알겠어! 아이 내려! 알겠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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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괜찮아 아이 진짜. 아이 주소 아이 괜찮아. 좆된다! 아 씨발 뭐예요 이 주성! 주성. 주성! 그럼 이번에 김민수 병장 충성! 충성! 따라야지 아몬드 네. 알겠다! 따라야지 아몬드 네. 다 뻗쳐. 죄송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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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보십니까? 왜 보십니까? 빼난 거 빠져! 밖에서 뭐 했어? 유튜브 했답니다. 유튜브? 그럼 우리 상호영한테 홍보하자. 이병 박주석 다시 있습니다. 저 유튜브 병 시켜주십시오. 되게 꿀 빨라 그래요. 제가 들어오자마자. 근데 여기 못지게 다 들어오세요. 그린긴 분 보이 없지 않나? 그렇다면 시간 잠깐 감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준석이는 전역을 하게 되었다. 뭐야 이게? 오늘 배운... 야 이 개새끼야 이 뭐야 이게? 준석이 딱 군대를 간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다들 시간 내가지고 도와주려고 그러거든요. 그리고 댓글에 우리가 놓쳤던 조언 말고 더 생각나는 조언 있으시면 달아주세요. 하지마!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미래의 군인 박준득이 충성을 외치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충성 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충성! 아하! 안경 끝에다가 맬 줄 아니까! 충성! 그치? 엄지 손가락이 보이잖아! 충성! 아, 소리가 근데 너무 작다. 충성! 고개를 까딱거리면서 하면 안 돼. 이병 박정훈들 잘 다녀오겠습니다. 해봐! 해봐! 아직 안 가. 씨발 다섯 달 남았어. 야! 자, 오늘 나왔던 콘텐츠들은 어디까지나 개그를 위함이고 은별이나 양갱이나 제가 끝까지 절대 너희들은 잘 모르는 컨셉 그대로 가라. 저 친구들도 군인 친구들이고 절대 비하 의도가 하나도 없으며 군대에서는 부조리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. 절대로. 딱 하나 오늘 방송에서 진실이 있었다고 하면은 쫀득이가 군대 가서 좆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였습니다.